야, 이게 피가스자일라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여기서 석양 땡기나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슈퍼 울트라 캡숑 짱 고수의 플레이를 관전하는 시간. 오늘은 질러 편인데요. 4658.1등으로 마무리한 토론토 디파이언트 소속의 희수 선수의 딜러 플레이 관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늘은 어떤 경기를 관찰할 거냐면요, 토론토 디파이언트 대 밴쿠버 타이탄즈의 경기. 이 경기에서 희수 선수가 POTM 플레이 오브 더 매치 이날의 MVP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플레이했길래 MVP를 받았는지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라 순동기로 출발하는 거 국룰이죠. 예, 그리고 빠르게 바꿔서. 야, 이거 바꾸는 속도가 진짜 빨라. 다들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경쟁전에서도 이렇게 시메트라로 순간이동기 설치해주고 가는 거 국룰인데, 원래는 에코나 트레이서같이 이동기가 있는 영웅들이 시메트라로 순동기하고 바꿔주는 게 정석인데, 지금 메이랑 맥크리가 있기 때문에 맥크리가 해줬어요. 이렇게 뚜벅인 영웅이어도 시메트라를 써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진영 싸움 양팀 다 순동기를 썼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순동기를 안 해줬다, 뚜벅이라고, 그럼 시작부터 여기서 불리한 포지션에서 진영 관리 시작해요. 아니, 에임이 어떻게 저렇게 빠딱빠딱 정확하게 따라가지? 와, 일단은 깔끔한 에임으로 첫 한타만에 궁극기 채워서 거점 갖고 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산맵에서 여기 힘들게 거점 먹어놓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 거점 먹었으면은 이렇게 2층 올라와서 수비해야 된다는 거죠. 첫 한타만에 바티스트 궁극기가 찼기 때문에 상대 궁극기 없는 걸 이용해서 궁극기 하나로만 막았죠. 희수님이 인사하시는 습관이 있네. 잡고서 인사. 아, 요거 꼭 한 번씩 해주십니다. 중요하죠, 기선제야. 오, 바티스트 궁이랑 석양 연계. 아, 매트리스 끝나는 타이밍에. 야, 송하나 헤드 깔끔하게 킬 올리면서 이번 한타도 막았어요. 어? 아, 숨어있다가 이거를 예상한 거야. 여기서 센스 플레이가 나왔죠. 사운드 들리죠, 맥크리 오는 거. 그래서 맥크리 깔끔하게 잡고 한타 시작. 여러분들, 그쵸, 중요한 거 나왔어. 프로들도 섬난하는데 여러분들 괜히 섬각 맞춰놓고 난사로 잡을 수 있는데 멋지게 잡으려고 헤드샷 쏘다가 놓치지 마세요. 이 플레이는 뭐냐면은, 상대팀이 보통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요, 메이 벽에 갈리지 않기 위해 이쪽으로 나오는 척하면서 다 같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시선을 다 끌어놓고 밴쿠버 타이탄즈의 맥크리가 이쪽으로 나와서 딜각을 잡아주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측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풀도 듣고. 2라운드에는 애쉬를 꺼내고 갑니다. 나이스트 선수가 트레이 트레이서를 픽할 거기 때문에 순동기는 나이스트 선수가 깔아준 모습이고요. 어, 일단은 같은 팀 트레이서가 먼저 죽어가지고 이번 한탄 좀 어려울 것 같죠? 같은 팀원들이 죽어가지고. 와, 이 와중에 저 제냐타리 잡네. 오, 트레이서까지. 어, 이러면 또 모르죠? 레킹볼까지 잡는다면? 아, 와, 레킹볼도 다이너마이트 도트딜에 죽었어요. 팀원 2명 죽은 상황에서 3명을 잡아내네. 핵심은 힐러진들이 안 물리는 거겠죠. 와, 이걸 또 트레이서를 잡네요. 지금 이게 거의 정석 포지션이다. 지금 보면은 토론토랑 밴쿠버랑 조합이 똑같죠. 맵에 따라서 쓰이는 조합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레킹볼이랑 트레이서는 같이 포커싱하러 다니고, 그리고 시그마는 거점 관리해주면서 각 넓혀주고, 애쉬랑 제냐타 브리기테는 좀 같이 뭉쳐있으면서 서로서로 지켜주고 부조화 브리핑해주고, 그리고 그 부조화 브리핑한 거를 레킹볼 트레이서가 포커싱 해주고, 바로 그런 조합인 거죠. 3라운드에서는 양팀 지금 딜러 픽이 갈렸잖아요. 밴쿠버는 맥크리를 쓰고 토론토는 애쉬를 쓰고, 첫 거점을 지금 토론토가 갖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애쉬가 이 2층을 잡을 수 있어서인 게 되게 큰 것 같거든요. 딜각도 넓혀주고 상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게 거슬려요. 이게 왜냐면은 본인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쏘고 트레이서 또 잡았죠. 다 뿌려놔주고. 오, 레킹볼한테 정확히 뿌렸네요. 지금 애쉬가 딜러는 게 너무 편해 보이죠? 상대가 애쉬를 견제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애쉬가 너무 까다로운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밴쿠버 타이탄즈도 전략을 쓴 게 좁은 데서 싸우자예요. 이쪽에서 너 나랑 싸우자, 우리 여기서 딜러 올게. 그러면은 희수 선수 입장에서는 팀원들은 다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딜각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치만 이미 궁극기에 유리한 상황 때문에 이번 한타도 토론토가 갖고 오겠죠. 어? 2세트는 위도우메이커? 훅샷? 한번 실수? 인간미? 오, 방벽 뒤에 딱 숨어있었죠. 그리고 바로 픽 바꿔가지고 이 한 발 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상대 포지션을 위축시키거든요. 내가 바꿔갈 때 바꿔가더라도. 근데 원코인 한다시고 경쟁전에서 한번 죽었는데 아, 궁극기 채웠네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하고 바꿔야 돼요, 빠르게. 이번에는 라인하르트 디바 조합과 함께 맥메이 조합을 들고 왔네요.
지금 화물을 이 정도 밀어놨잖아요. 그럼 다음 한타에서 바로 화물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2층에 있는 상대팀 바라봐야 되고 딜강 내주면서 또 못 밀고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층을 몰아내고 가야 돼서 이 왼쪽으로 돌아가주는 판단을 하는 거죠. 항상 한 번에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천히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가면 됩니다. 저걸 잡아 설마! 야! 자폭순송 하나를 잡아버리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서 디바가 비비고 자폭 하늘로 날리죠? 와 저걸 잡네? 지금 이건 완벽한 거리 계산 된 거 아니에요? 잡고서 쭉 빼가지고 피일남았어. 와 이거 비트 받아가지고 피일남긴 했는데 내 죽을까고 하고 송 하나 잡은 거구나. 야 이게 피가 숫자 일남아? 와 침착하게 되게 사소한 스킬일 수 있는데 쏘고서 성냥을 던져요. 이거 되게 좋은 습관인 게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 섬광을 던지는 상황에서 상대는 내가 총알을 한 발 쏘고 섬광 던지는 거랑 섬광을 던지고서 총을 쏘는 거랑 반응하는 거는 상대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발 확실히 맞춰두고 혹은 맞추는 시도라도 하고서 섬광 던지는 거, 리퍼 궁극기 쓰기 전에 좌클 한번 눌러주는 거, 파라 궁극기 쓰기 전에 좌클 한번 눌러주는 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화물이 여기까지 밀리면은 우리 경쟁전에서 어디서 막죠? 대부분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일부러 앞으로 나와서 막아요 프로들은. 왜냐면은 벽으로 가둬서 이득 볼 상황도 많고 상대가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서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뭉쳐있는. 그리고 이 앞에서 싸우다가 한타 한번 졌어요. 그러면 상대팀이 이 화물 밀다가 마지막에 비빌 기회가 한번 더 생겨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기하다가 한타가 지잖아요? 그러면 화물 그대로 밀리면서 게임 끝나버립니다. 기회를 두 번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총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와 저 메이를 헤드를 때리네. 3세트는 집으로 울터. 와 이것도 좋은 전략이다. 여기도 시메트라로 배달을 저런 식으로 해주네요. 이건 진짜 배울만하다. 그쵸 이순동기 너무 꿀인데? 저기로 바로 보내주는 거? 여기도 2층을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맥그리는 포지션으로 어디를 잡으러 갈까요?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포션도 중요한 게 항상 희수님 맥크리로 보면은 살짝 뒤에 있죠. 나를 힘들게 여기까지 물러오면은 구르기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맥크리를 상대가 물러올 수 없는 거리에 항상 있어요. 어차피 상대가 화물로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은근슬쩍 2층 먹으러 가죠. 와 저 멀리 있는 거 뭐 보여? 그래서 또 고지대. 항상 고지대. 뭐야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나 이 날개 타는 건 처음 봤네. 여기서 석양 땡기나요? 오, 야 이인궁 위치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고지되니까 내가 피가 32밖에 안 남았을 때 뒤로 뺄 수 있고요. 와 방금 너무 좋다. 야 다 맞추고 띵띵 소리. 와 이거를 방금은 석양 끊어주려고 내려갔는데 자리가 주방받은 맥크리여서 살짝 당황한 것 같죠? 여기서 희수 선수가 트레이서를 보자마자 그냥 섬광을 안 던지고 한 발 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광물 맥크리 트레 얼굴 보이자마자 섬광 던져버려. 그러면 섬광 미스나고 상대 트레이서 신나서 쫓아와가지고 맥크리 죽는 경우 되게 많죠. 섬광은 갖고 있으면은 상대 트레이서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트레이서를 섬광 맞추고 잡는 장면들을 보면은 많은 장면들이 전멸을 예측하거나 상대팀 트레이서가 우리팀 힐러나 탱커를 때리고 있을 때 그 틈에 섬광을 던져요. 나랑 1대1 상황에서는 굳이 섬광을 던지는 게 맞추면 다행이지만 상대 트레 입장에선 피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나 수면총도 남발하면 안 돼요. 와우 펄스 대박 미쳤다. 오 뭐야 나란히 펄스 2킬씩? 이런 건 봐줘야지. 윈스턴을 보다가 좁은 데 가서 부착. 와 2킬. 근데 역으로 어떻게 잡은 거냐? 와 지금도 윈스턴이 떴을 때 왜 바로 섬광을 안 날렸냐면요, 상대 윈스턴이 뛸 때 주방 받고 뛴다는 거 무조건 알거든요. 근데 주방이 안 보였죠? 주방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섬광을 안 던진 겁니다. 어 메이 벽 잘 갈랐죠? 와 난사로 잡고 야 이건 메이 벽 캐리다 그죠?
옆으로 살짝 돌 때 이것도 중요해요. 광물 맥크리들 특징이 뭐냐면 플랭킹 하는 건 좋아. 근데 플랭킹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서 합류해가지고 잡겠다고 가면서 구르기를 써요. 근데 희수 선수는 어떻게 하죠? 뚜벅뚜벅 걸어가서 바티스 견제하다가 내가 위험할 때 구르기로 피하는 거죠. 우리 팀 쪽으로. 그래서 맥크리를 잡았고요. 프로 경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단체로 딜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거점을 밟고서 기다리고 있거나 여기서 거점 밟고서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상대 입장에서 어쨌든 1초라도 시간 더 끌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그럼 상대가 이제 뚜벅뚜벅 올라와서 2층 올 때쯤 되면 우리 이때 빼면 되거든. 그러면 상대는 이미 1초든 2초든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그 1, 2초 때문에 나중에 거점을 못 밟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겸사겸사 서로 궁기끼 있으면 당연히 투시피해서 B 거점을 막는 수비 측이 유리하니까 궁기끼 채우는 교환도 이득인 거죠. 여기서 난 1층으로 떨어졌고 우리 팀 두 명이 잘렸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거점을 밟고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때 이 한 칸 욕심 부리려고 거점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두 칸 내주면 우리는 여섯 명이 뭉쳐서 갈 수 있어.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먹는 겁니다. 한 칸 막으려다가 세 칸 먹히는 것보다 두 칸 내주고 한 번 완벽하게 막는 게 중요하죠. 다음 타자들이 오면 어차피 그냥 비비다가 뚫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뭉쳐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요거 꿀팁이네요. 라인아르트로도 상대 조합을 확인할 수 있네. 우리 팀이 낮아일 때 써도 되겠다. 내가 라인이면은 여기서 조합 슬쩍 보고 화강 한번 던져주고 돌진으로 정확하게 우리 팀 쪽으로 오는 거. 이 위치 너무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경쟁전에서 메이를 하게 되면 메이 유저들이 종종 벽을 여기다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벽을 치면 문제점이 호응해주려면 여기 있던 힐러들, 포지션 잡은 딜러들까지 다 나와서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메이 벽을 여기서 대기하는 거죠. 상대팀이 이쪽으로 와봤자 어차피 우린 고지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상대편에 메이가 있다. 그럼 상대가 벽을 쳤어, 갈랐어. 그때 우리가 무슨 벽을 깨자라고 미리 합을 맞춰놓으면 좋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은 벽을 치죠. 그래서 가운데 거 하나만 깨져요. 나이스 선수도 같은 거 쳐주고 있고요. 루시우도 같이, 바티스도 똑같은 벽을 쳐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리 합을 맞춰놓으면 굳이 라인하르트가 있어도 상대 메이 벽에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석양을 방에서 땡기잖아요. 왜 상대가 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방에서 땡길까요? 내가 안 죽는 게 일단 1순위고 상대 진영이 갈라져요. 석양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먹는데 쓰는 거고 혹시나 상대가 고지대 먹으러 올라오면 역으로 잡는다. 석양을 쓸 때 살짝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죽을 확률은 확 줄어들고 우리가 한타를 이길 확률이 늘어나요. 내가 굳이 석양으로 킬을 안 해도. 아 여기서 나이스 선수가 메이병 너무 잘 쳐서 라인하르트 잡아주고 망치 눕힌 거 호응해주고 바티스트까지 잡고 깔끔하게 승리를 하고 이날의 경기에서 희수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은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27시즌 아메리카 서버에서 1등을 차지했던 울트라 슈퍼 캡숑 짱 고서 토론토 디바이언트 소속의 희수 선수의 플레이를 관찰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오버워치 리그 선수가 있다면 혹은 영웅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